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백 전체를 잡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둘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꽃을 먼저 늘어볼까요?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요. 는다고 하더라도 있게 된다면 지금은 직사궁의 형태로 백이 살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바깥쪽에서 단수치는 수도 백이 이곳으로 늘기만 한다면 두 점을 잡더라도 있게 된다면 직사궁의 형태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죠? 이번엔 이쪽으로 찔러볼까요? 그럼 백이 또 늘게 되고요. 늘었을 때도 있게 된다면 위에는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직사궁의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젖히는 수는 백이 따먹기만 하더라도 이곳을 끊을 때 늘게 된다면 백이 큰 집을 내고 살았죠. 한칸 뛰는 수 또한 백이 아래로 막는다면 이었을 때 이어서 직사궁의 형태로 백이 살아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처럼 바로 이 자리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백도 이때 치받게 되는데요. 이때 흙이 아래로 느는 수는 백이 위에서 맞고요. 끊을 때 단수치고 이네 점을 잡더라도 한 점을 잡게 된다면 튼튼한 두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묘수는 바로 위로 느는 수인데요. 그때 백이 이한 점을 잡게 됩니다. 이때도 흙이 이곳을 연결하는 수는 백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기 때문에 실패고요. 지금도 한 집을 못 만들게 젖혀야 합니다. 백이 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곳을 늘어서 지금은 백이 끊더라도 있게 된다면 이 A, B 모두가 백에게는 자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 전체를 잡아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흙이 한 집밖에 없는데요. 이 흙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 안쪽에서 한 집을 만들고 살수 있을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넘어가는 수는 백이 단수치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기 때문에 다 잡히고요. 이곳으로 단수치더라도 백이 세 점을 잡고요. 있더라도 끊게 된다면 지금은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잡혀 실패입니다. 이 넘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젖히게 되고요. 단수치더라도 있게 된다면 뒤에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이어야 하는데 그때 단수친다면 들어가더라도 따먹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으로 느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또 뒤에서 젖히고요. 늘더라도 있게 된다면 방금과 같은 형태로 이것은 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이곳으로 일단 한 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백이 연결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게 됐을 때 흙이 이곳으로 맞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이 먹여치고요. 딸때 뒤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었을 때 백이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충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단수를 친다면 백이 아무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따게 된다면 이세 점은 내어주지만 안쪽에서 큰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백이 이세 점을 단수 쳤을 때는 이곳으로 젖혀서
끊는 수는 좌충우로 되려 백이 잡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백도 이세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연결한다면 백이 들어올 수가 없죠. 바깥쪽에서 연결해야 하는데 그때 있는다면 튼튼한 새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느는 수도, 찌르는 수도, 한칸 뛰는 수도 아닌 바로 이 적외급소가 나의 급소다라는 격언처럼 바로 이곳이 오늘의 정답이었는데요. 백이 치받았을 때 위로 누는 수가 좋은 수로 백이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있는 것은 한 집을 만들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이 나서 실패고요. 지금도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백이 있게 된다면 연결하지 못하게 끊고요. 끊을 때 있게 된다면 지금은 이 A, B 모두가 백에게 좌충이기 때문에 흙이 백을 잡아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넘어가는 수도, 젖히는 수도, 느는 수도 아닌 바로 가만히 한 집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백이 이세 점을 단수 친다면 넘어가서 좌충을 활용해 백이 끊는 순간 좌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세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연결한다면 있더라도 있게 됐을 때 따로 떨어진 새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흙이 살았고요. 백이 이곳으로 차단시켜서 응수하게 된다면 넘어가게 되고요. 먹여치더라도 따고 단수칠 때 있게 된다면 이곳은 백이 좌충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연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있는다면 들어오더라도 이 다섯 점을 잡게 되고요. 세 점은 내어주지만 큰 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사활 실력 항상 늘려가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